준비 아파트는 오지 뜬금없이 사랑 구독 꼭 눌러. 안녕 친구들, 여러분의 퇴마사 H 현우야.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바로바로 짜리몽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러 왔지. 그래서 짜리몽땅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바로 나 김현우의 성장 스토리 모아보기. 어? 왜? 이제 내 홍보는 나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라고. 날이 갈수록 존재감 뿜뿜하는 나 퇴마사 H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래? 그럼 출발! 제1장 겁쟁이 괴담 카페 운영자 등장! 나 너네랑 같은 아파트 사는 김현우야. 나 김현우의 첫 등장. 풋풋한데? 우연히 신비 아파트에서 도깨비 신비를 발견하고 얼마나 신났다고. 나 이래봬도 괴담 카페 운영자라니까. 어떻게 한 번에 살을 확 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림자 귀신한테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때? 수상해 수상해. 갑자기 피가 사라지는 전염병이라며. 혹시 뱀파이어의 짓이 아닐까? 우와 진짜였네. 뭐가? 어, 우리 괴담 카페 신비 아파트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 귀신에 대한 소문과 지식은 모두 나에게 맡겨라. 귀신 소식통 하면 바로 나 김현우지. 물론 귀신은 너무 무섭지만. 아, 그래도 귀신 얘기는 너무 재밌는 걸 어떡해. 신비 아파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공감할 거야, 그치? 암튼 그래서 난 귀신을 보고 싶은 열망에 신비의 도깨비 엿을 홀랑 뺏어먹었어. 겁은 많지만 아는 것도 많은 괴담 카페 운영자라니. 이게 바로 반전 매력 아닐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거운 나!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줘. 제2장 레오도 녹인 따뜻한 마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친 멍멍이를 마주치게 됐어. 아, 귀여워. 웬 강아지가 유기견인가? 쟤 다친 거 아니야? 어떡해. 강아지야, 내가 도와줄게. 자. 조심해. 그러다 물리면 어쩌려고. 그렇다고 다친 애를 그냥 둘 순 없잖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귀여워.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 레오와의 첫 만남. 그럼 멋있는 이름으로 짓는 게 좋겠지? 레오? 멋진데? 레오 어때? 레오의 이름도 직접 지어주고 우정을 쌓아가나 싶었는데 자꾸만 사라지는 레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레오야! 빨리 피해! 사실 레오의 진짜 정체는 아이기스의 경비견 케르베로스였어. 상처를 입었어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거야. 레오야, 이제 괜찮아. 케르베로스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다니. 나 이런 일은 처음 봤어. 케르베로스는 아이기스의 명령만을 따르거든. 현우가 많이 좋은가 봐. 레오야, 정말 감동이야. 안 돼! 그만해! 레오를 내버려 둬! 레오는 온몸을 바쳐 나를 막아주다. 그만! 안 돼! 레오야! 들려오는 익숙한 울음소리. 설마 너 돌아왔구나! 레오야! 언제나 행복하자! 레오야! 레오야! 제3장 퇴마사 H의 탄생. 이 세상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들을 위한 거래. 아이기스의 명예대원으로 임명한다는 증표야. 내 건?
나만 아이기스 배지를 안 준다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난 고스트볼도 없고 강림이처럼 대단한 능력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 아슬람이라고! 아, 맞다. 나 아슬람이었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자. 제 쓸모 좀 찾아주실 분. 그러던 나에게도 봄날은 온다? 조심해! 아파. 괜찮으세요? 안경 벗으면 꽃미남. 그게 바로 접니다. 멋져, 멋져! 오빠가 다 구한 거예요? 대박! 뭐라고? 얘들아, 잠깐만. 오빠 테마사예요? 귀신 잡는 테마사. 이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인기? 오늘부터 오빠 팬해도 돼요? 뭐? 팬? 완전 감동! 나도 쓸 데가 있었어! 그리고 나도 배지 생겼다! 지금부턴 퇴마사 H의 시대다! 자, 대망의 퇴마사 H 탄생이요! 퇴마사 H의 비밀 공간? 모든 귀신 의뢰는 나에게 맡겨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좀 도와주라! 귀신 퇴치는? 가줄 거지? 나! 얘 친구 하리와 둘이 강림이가 해줄 거지만 그 귀신을 쫙 찾아내면 강림이가 쫙 수신의 불! 하고 팀플레이 좋잖아!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퇴마사 H의 H는 하리의 이니셜 H가 맞죠? 야, 이 친구 뭐라는 거야 정말? 나 퇴마사도 안 될래! 퇴마사는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여기다! 그래도 퇴마사 H의 자존심이 있는데 날로 먹을 순 없지. 받아라! 던지는 건 나에게 맡겨줘! 내가 굉장한 걸 발명했는데 한번 볼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리고 비장의 무기, 직접 만든 귀신 탐지기. 보자기의 본거지를 찾아내는 활약을 했지. 귀신 탐지 카메라까지 뚝딱! 나를 천재 발명가라 불러다오! 나 이제 좀 잘생겨진 것 같지 않아? 사실 진짜 변한 건 따로 있는데. 고마워, 대마사 H! 그럼 같이 기다려보자. 나는 퇴마사 H라고! 의뢰인을 지켜줘야지! 퇴마사 H로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나 스스로도 진짜 성장한 걸 느낄 수 있었어. 장하다 장해, 김현우! 거짓말했던 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게다가 날 속였던 아이들은 알고 보니 강력한 사토령을 물리치기 위해 그랬던 거였어. 설마 너희들 자신의 생명을 태워서 봉인의 주술을 발동시킨 거야? 그걸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희생한 아이들이었다니. 나도 그 애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오빠 생명까지 위험해져요. 괜찮아. 어서 주문을 완성해. 난 너희들의 퇴마사 H잖아.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얘들아, 부탁해! 알았어! 거봐, 던지는 건 나한테 맡겨두랬지? 고마워요, 우리들의 퇴마사 H님. 나도 정말 고마워. 안녕. 퇴마사 H 현우의 성장 대서사시 어땠어? 나도 벅차오르네.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나도 궁금한걸. 아무튼
퇴마사 H는 다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아 참, 구독, 좋아요 잊지 않았지?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 안녕. 약속해줘. 아니 뭘 보고 있는 거야 정말. 아마 어쨌든 신비 아파트 짜리멍땅 오늘의 주제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신비님이 인기 만점 최고의 1분들을 모아왔다고. 그럼 시작해볼까? 시청률 최고의 1분 베스트 5. 가면기와의 재회. 역시 울프맨. 인기 히어로 울프맨의 열성팬 희승. 뒤져서 나오면 너 알지? 이거밖에 없는 거 맞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에게는 울프맨과 같은 용기는 없었는데요. 나한테 힘이 있다면 그런 나쁜 놈들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전부 한 방에 정리해버릴 텐데. 그런 희순이의 앞에 나타난 울프맨 가면. 우와 조심해! 그 가면을 쓰자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진짜로 생겼어. 나한테 슈퍼 히어로의 힘이. 도시의 불량배를 잡는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울프맨처럼 도시를 구하는 희순! 오, 좀 멋있는데?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가면 저거 좀 좋아 보인단 말이지. 울프맨의 정체를 알아냈어. 녀석은 가면기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이 도시는 지금 막상 하지만 가면기는 가면을 쓴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 그 사람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무서운 악기였어. 힘내라 감시! 자자자 미스터리한 당신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강림이 나이스 샷! 친구들의 활약으로 벌레 모습으로 돌아온 희승! 그래서 내가 있지? 어? 쟤 괴잖아? 그 가면괴. 이제 괜찮은가 보네. 다행이다. 그때 일은 기억하지 못하겠지. 그럴 거야. 귀신한테 홀린 동안의 기억은 모두 사라지니까. 모든 일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희순을 알아보는 하리와 친구들. 이 흐뭇한 순간이 바로 시청률 최고의 1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설마 사탈은 해지셨을까요? 위험해! 어머 세상에. 다음으로 한 가지 소식 더! 희순이는 가면 없이도 진짜 히어로가 되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순위로 가보실까나? 갯! 시청률 베스트 5 4위! 강림이와 이안 슈퍼카브라와의 대결! 마을에 등장한 무시무시한 추파카브라! 해치웠나? 어머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추파카브라로 변한다고! 이때 등장하는 박쥐떼! 이건... 진짜 오랜만이다요. 오랜만이야, 간. 인간들의 세계에 추파카브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뒤를 쫓고 있었거든. 가은아, 친구들이랑 같이 안에 들어가 있을래? 여긴 가은을 지키려는 이안, 그리고 하리를 지키려는 강림. 멋지다. 전신이 시청률 4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힘을 합쳐 싸우는 강미미와 이안을 감상해보실까요? 역시 멋있는 것에서 눈을 떼기는 힘들지. 마치 이 신비님을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다음 순위로 가볼까? 나 멋있어. 시청률 베스트 5 3위 화동귀 다 된 그림에 물 뿌리기. 엄마 갑자기 웬 그림이에요? 어때? 어느 날 할인의 엄마가 집에 가져오신 그림. 실 분위기가 사네요. 이야, 이런 그림 같은 곳에서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오. 하지만 이 그림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 뭔가 달라졌는데. 얘가 원래부터 서 있었던 거? 뭐냐? 틀린 그림 찾기냐? 알고 보니 그림 속의 세계로 사람들을 데려가 박제시키는 화동귀의 그림이었던 거야. 실패 살려. 대박이야. 내 본 모습을 쓰게 만들다니. 너도 액자 속에다 박제시켜주마. 그래, 화동귀를 쓰러뜨리는 방법은 그것뿐이야. 그래 맞아. 물감이니까 물이 약점일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방법을 생각해놨지. 이 천재 신비님의 작전 잘 보라고. 넌 끝났어. 나와라 여여자사. 시간 되돌리기의 용수. 일단 금비와 힘을 합쳐 화동기를 그림 밖으로 유인하기. 탑승하신 놀이기구 올라갑니다. 다들 꼭 잡으세요. 이걸 벗어주세요. 아호호, 정말 천재라니까. 그리고 격수기를 소환해 화동기를 단번에 녹여버리는 이 순간이 시청률 3위를 기록했습니다. 뭐지? 재주는 이 신비님이 부리고 영광은 벽수기가 가져간 느낌인데? 신비님의 활약도 알아주세요. 시청률 베스트 5 2위! 내가 아직도 네 팬으로 보이니? 괜찮아. 야 현우야, 너 뭐하냐? 이게 통하네. 저 이거 현우에게 반해 팬클럽까지 결성했던 아이들. 선물? 뭘 이런 걸 다. 와, 선물도 받고 성공했다 김현우. 배치네. 신비 팬클럽도 만들어줄 사람. 팬클럽 하나만 만들어줘요. 현우가 뭐라든 항상 최고의 리액션을 보여주던 아이들. 선물 떨어뜨리면 화날 수도 있지, 뭐, 그치? 있잖아요, 오빠. 어? 저기,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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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위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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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고백? 에이, 설마. 어야, 부럽다, 야! 진짜 고백이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있는 대로 설레발치는 현우. 근데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아이들. 그 배지 이제 돌려주셔야겠어요. 그만둬! 그때 거울 속에 너희들이 보이지 않았어. 전에 귀신이 우리 학교에서 느꼈다는 강한 현우의 기운이... 팬클럽인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귀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충격적 반전의 순간이 바로 시청률 베스트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에겐 마지막 시청률 1위가 남아있다고! 시청률 베스트 5 1위!
우여곡절 사토룡을 향해 가는 길! 저흰 이제 사토룡의 결계 안으로 가야 해요. 나낙사리비타 사라바 결빛 초등학교 아래에 숨어있던 사토룡! 사토룡은 세겹의 결계한 공간에 사토룡을 찾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세겹의 결계를 지나쳐야 한다는데 얘들아 여기 기운이 장난이 아니다 조심하그래 그래봤자 이 위대하신 신비님한테 이 정도야 안나 지금 떨고 있니? 다리는 왜 이래 떠노 이 신비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동굴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토룡의 부하들! 이 위험을 물리치는 순간들이 신비 아파트 수상한 의뢰 최고의 시청률 1위를 기록했어! 얘들아! 마지막 결계로 넘어가 그래! 내가 남아서 금기를 도와주고 있을 테니까! 이때부터 사토룡과의 최종 결투! 그리고 지혜, 수진, 정화가 성불하는 순간까지 모두들 눈을 떼지 못했나봐! 최고 시청률 그대로 쭉 유지됐다고 나 신비님 역시 정신없이 빠져들었단 말이지 자 이렇게 신비 아파트 최고의 순간들을 모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정말 궁금한데 아 그리고 이 신비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매 시간이 최고의 순간이야 그럼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고 다음에 보자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우리 설날은 오늘인데 이번엔 그냥 집에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짜리몽땅과 함께라면 절대 심심하지 않지. 오늘은 설날을 맞아 수상한 의뢰를 통해 등장한 귀신들의 사연 중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 눈물 닦을 휴지 준비하시고 시작해볼까? 깊고 슬픈 엄마의 모성애 향랑각시와 사일런스 하피 고요한 밤 창밖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와 연기 뭐지? 이 냄새는... 저게 뭐야! 맨날 잔소리만 하고 좀 쉬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상훈이에게 접근해오는 저 귀신 대체 속셈이 뭐지? 귀신의 정체는 바로 진의 귀신 향랑각시였어! 누구시냐고요? 엄마야... 에? 상훈이의 엄마 행세를 하고 있잖아! 아니, 누가 봐도 다른데요? 내가 진짜 엄마야... 저분이 너희 엄마시라고? 이거 봐! 둘이도 아니래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왜 날 방해하는 거냐? 너야말로 왜 이러는 거야? 왜 둘이랑 신비를... 내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용서할 수 없어! 미안해요, 여보. 당신도 피곤해... 알고 보니 향랑각 씨는 생전에 몸이 많이 아팠던 한 가족의 엄마였어. 오랜만에 나선 여행길. 도로에 패인 구멍 때문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게 되는데 진해요! 아, 징그러워 이렇게 집게를 들어올리고 있는 건 아를 보호하려는 거야 엄마 진해를 안전한 곳으로 치워주던 사이 균형을 잃은 트럭에 남편과 아들 준서가 목숨을 잃고 만 거였지 안 돼!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그래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상훈이를 아들 준서로 오해하고 집착한 거였어 여긴 우리 준서랑 같이 살던 집이야 그땐 참 행복했는데 아,
그래서 이 아파트를... 다시 준서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고맙다, 얘들아.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진해와 얽힌 엄마의 슬픈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귀신 향남각시였어.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신이 또 있다는데?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홀로 깨어난 아이. 엄마 무서워. 엄마 언제 와? 우리 수상한 노랫소리와 이상한 공간. 대체 뭐지? 엄마? 입이 왜 그래?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근데 제 생각엔 귀신이 한 집 같아서. 그래, 맞아. 이건 우는 아이에게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귀신. 사일런스 하피야! 혼자 어디 가니? 이리 오렴. 내가 웃게 해줄게. 아, 아니요. 사양할게요. 전 그냥도 잘 웃는답니다. 아니, 근데 추파카브라 입까지 찢으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엄마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사실 아픈 딸을 둔 엄마였던 사일런스 하피. 항상 웃으며 이겨내기로 약속했지. 보미가 이걸 딸 보미가 갖고 싶어하던 오르골을 사서 돌아가는 길. 그 사이에 보미가 병으로 떠나버린 거야. 보미가 갖고 싶어했던 오르골 소리와 함께 항상 웃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킨 엄마의 슬픈 사랑이었어. 그곳에선 꼭 함께 행복하세요. 엄마의 사랑은 대단해. 난 앞으로 엄마 말씀 더 잘 들을 거야. 사남매의 검은 눈물, 블랙 아이드.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마을. 곧 뵐게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헐! 웬 손자국? 의료인의 말로는 비가 오는 날 네 명의 아이들이 나타난 후로 옆집 아주머니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귀신이 홀린 것 같은 거죠. 뭘까? 이 퇴마사 에지님이 열심히 조사해보겠어. 커튼 뒤에서 저랬다고?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구나.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습격하는 귀신 블랙 아이드. 말하지 마.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된 걸까? 아주머니, 저희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요. 먹을 것 좀 나눠주실 수 없을까요? 아프고 굶주린 떠돌이 사남매. 매정한 어른들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아이들은 쫓겨나게 됐어. 여기서 잠깐 비를 피하자, 얘들아. 비를 피하려 찾은 곳은 어느 폐가. 귀신이 나오더라도 누나가 지켜줄 테니까. 그런데 이곳은 옛날부터 머드맨이 살고 있던 귀신터였어. 얘들아, 어서 일어나. 마을로 가서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던 마을 어른들 때문에 남매는 모두 악귀에게 당해버렸던 거야. 우릴 도와준 사람은 너희가 처음이야. 사이좋은 내 남매들,
행복해야 해, 얘들아. 사람들도 참 많다고. 서로를 영원히 지켜줄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보자귀. 다들 준비됐습니까? 예, 쌀. 아이고, 여기도 곰팡이가 있네. 어? 이 얼룩덜룩한 게 뭐래? 곰팡이가 잔뜩 피기 시작한 신비 아파트. 곰팡이잖아? 어머나,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뭐? 이곳이 곰팡이가 제일 심해 보이는데? 뭐지? 으아! 여기가 곰팡이의 출처였어! 저건 곰팡이 귀신 보자귀! 이게 뭐야? 신비 아파트가 완전히 곰팡이에 뒤덮여버렸어. 살려줘. 게다가 하림네 부모님도, 우리 엄마도 모두 곰팡이에 당해버렸어. 엄마! 어? 이번엔 귀신이 둘이잖아. 보자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조용히 사라지게 해줘. 그럼 이 두 귀신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그만하면. 당신 몸이나 챙겨요. 이분들은 아픈 할머니와 간호하던 할아버지였어. 하지만 할아버지 역시 건강이 나빠져 쓰러지셨고. 여간. 에휴, 알아서 하겠지 뭐. 할머니의 외침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 두 분은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 우리 죽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날 평생 지켜줬잖아요. 너무 슬퍼.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꼭 전화드려야겠다. 보고 싶어요. 잘 봤어, 친구들?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의 깊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 가족의 사랑이란 정말 대단해. 우리 모두 오늘 같은 날엔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줘. 꼭 다음에 또 봐.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의 짜리 몽땅은 돌아온 신비 아파트 귀신 궁합. 지난 시간에 여러 귀신들의 궁합을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귀신 친구들과의 조합도 알아보자고. 근데 다리는 왜 이래 떠노? 아, 추워서 그래, 추워서. 너무 춥다. 누가 잘 어울리고 누가 안 어울릴까? 그럼 시작해보자! 첫 번째 귀신 나와주세요. 내 반지 내놔. 늪 속에 사는 천유 귀신 선각씨예요. 선각씨는 모든 것을 진흙처럼 녹여버리고 공포의 늪을 만들 수 있는 처녀 귀신인데요. 이런 선각씨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나 알아! 정답! 바로 검은 눈의 손님 블랙 아이드! 블랙 아이드 역시 진흙을 발사하는 능력을 가졌죠. 진흙 언니와 아이들 조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이 신비님도 끼워줘요. 야? 어머, 너무 많이 발랐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만약 수도 속에서 벽수기와 손각씨가 만나면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누가 먼저 나올까 좀 궁금한데. 아유, 모르겠다. 그냥 사이좋게 지냅시다. 다음 귀신은 간호사 귀신 백의귀.
방원에 사는 귀신인 백의귀는 온몸에 하얀 동대를 감고 있는데요. 이 신비주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가라차! 바로 붕대하면 빠질 수 없는 강시! 붕대로 칭칭 감은 얼굴과 무시무시한 힘! 어우! 공통점이 많은 친구들이네요. 우리 이제 멈춰라 올려요. 이번엔 합체 귀신으로 만난다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친구들의 궁합도 보겠어요. 이름하여 신비님 맘대로 합체! 연기를 뿜어내는 진의 귀신 향랑각시. 그 연기의 정체는? 진의 독이다. 진의라고? 그렇다면 향랑각시의 운명의 짝은 누가 좋을까요? 제빛향의 저주 취생입니다. 연기 귀신 취생. 향랑각시가 연기를 뿜어낸 뒤 그 연기 속에서 취생이 등장해 함께 싸우면 무지무지 강력하지 않을까? 자, 다음 합체 귀신 조합은 누구? 오, 메두사로군요. 무시무시한 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귀신 메두사. 뱀을 마음껏 발사하기도 하네요. 어머, 메두사씨 머리 커트가 아주 잘 되셨네요. 엄마야! 아, 합체할 친구 소개시켜줄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 친구는 바로 머리카락 안에 숨을 수 있는 흑진귀! 이보다 더 풍성할 순 없다. 메두사와 흑진귀가 만나면 긴 뱃머리가 계속 재생되지 않을까? 신비님 마음대로 조합이니까 너무너무 강력해서 합체하면 세상이 폭발할 것 같은 조합도 생각해보자고. 메두사처럼 눈만 마주쳐도 녹아버리는 자간과 도깨비들의 우두머리 두억신이가 만나는 건 어떨까? 앞에서 오는 공격은 눈빛으로 녹여버리고 뒤에서 오는 공격도 단번에 날려버린다면 무지무지 강한 조합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만나면 좋지 못한 조합들도 알아보자고. 예쁜 아이구나. 좀 전에도 초대했던 메두사 씨. 메두사의 눈을 보면 누구든지 돌이 되어버리죠. 아이고야. 이 눈빛은 거울로 막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상귀의 경우엔 어떨까? 동상귀가 메두사의 눈을 마주친다면? 돌로 변하기엔 이미 딱딱한 동상인걸?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어쩔 수 없지! 동상귀신은 또 하나의 안 맞는 조합이 있는데요. 빛이 가려지자 깨어나는 동상귀. 저 녀석은 빛을 받으면 못 움직여. 동상귀는 빛이 닿으면 움직일 수 없고 어둠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귀신이죠. 그대로 멈춰라. 이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반대인 귀신이 있다는데 바로 그림자 귀신 팬텀 터르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건 꼭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지. 왜? 글쎄, 그림자가 밤에 생기려면 달빛이 밝아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보름달이 뜬 밤에만 등장한다는 팬텀 터르서는 달빛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약점을 가졌는데요. 달빛이 없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동상귀와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운명인 거죠.
아이고. 그리고 귀 건강을 걱정해야 할 조합도 있는데요. 파괴 선율 사름귀. 고막이 터질 만큼 엄청난 초음파 공격을 하는 귀신이죠. 이 사름귀와 대적할 귀신은 바로 구묘귀와 모주귀가 합체한 구묘주귀. 장산범도 물리친 구묘주귀의 엄청난 초고음. 어우,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기 있냐? 사름귀와 구묘주귀가 소리 대결을 펼치면 누가 이길까? 얘들아, 너무 괴로워! 그만하라고 해줘! 아이고, 귀 아파라. 이 둘은 안 만나는 게 좋겠구만! 아참, 꼭 소개하고 싶은 천적궁합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라바나브와 환마귀 조합! 나는 라바나브. 꾹꾹 숨어라, 나 머리카락 보이거든! 숨바꼭질을 좋아하는 라바나브. 환상의 주인 환마귀. 이 라바나브를 무엇이든지 찾는 환마귀의 탐색 능력으로 한 번에 찾아버리면 찾았다! 찾았다! 라바나브는 정말 재미없을 것 같네요. 아이고 저런. 사실 이 조합은 지난 궁합 시간에 깨비 친구가 댓글로 달아준 궁합이야. 정말 인상 깊었다고! 이번에도 친구들의 재미있는 궁합 의견 많이 많이 부탁해! 아, 열심히 소개했더니 좀 피곤하다, 이야. 신비님은 이제 잘 거야. 잘 자. 깊은 잠에 빠져들 지어다. 어? 아, 샌드맨? 안 그래도 잘 건데 왜 왔어? 넌 무서운 꿈을 꾸게 될 거야. 영원히. 아, 네? 갑자기요? 인큐버스, 넌 또 나한테 왜 그러냐? 잠들지 않는 아이들을 영원한 잠에 빠뜨리는 샌드맨과 꿈속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끔찍한 악몽에 빠뜨리는 인큐버스! 에이, 왠지 이 둘 이상하게 친할 것 같네요. 아우, 너무 무서운데 너희들은 안 친하면 안 될까?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귀신 친구들의 궁합 어땠나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뭐라고? 나? 또 다른 귀신 조합들도 댓글로 소개해주면 고맙겠어. 아,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 안녕.